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가 오시리라.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언에 초점 맞추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다섯 개의 구절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볼지어다라는 말씀. 두 번째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세 번째 구절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네 번째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섯 구절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이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이두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요한계시록에서 26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요, 눈을 고정하고 정신 집중해서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틀림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에 집중하라.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선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지어다라는 것은 진실이니까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진짜이니까 여기에 집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올 때는 그 뒤에 정말 중요한 예언이 뒤따라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예언이 뒤따라 나오는가? 두 번째 구절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이게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앞에 5절 중반부터 6절에까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는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도대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상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나는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미를 해석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아주 아주 중요한 이 의미를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에서 구름을 타고 그리고 능력과 큰 영을 온다. 여기서 그리고라는 앞에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즉 영광과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이죠. 이 말씀을 다른 곳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보면 권능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구름 타고 오시라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능. 마가복음 방금 읽은 곳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여러분, 해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십억 년 동안 이 해가 한 번도 빛을 잃지 않고 자신의 권능을 뽐내고 있는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많은 열과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더라도 이처럼 힘있게 비추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해의 권능이 얼마나 강할까. 가까이 가면 죽지만, 녹아버리지만 이 머나먼 지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그 수많은 열과 빛을 뿜어내는 이 해의 권능. 근데 그 해의 권능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의 권능도 흔들릴 때가 있다. 별들의 권능도 흔들릴 때가 있다. 근데 그날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흔들리는 그날, 그 권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비교 불가한, 대체 불가한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제가 불꽃놀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불꽃쇼 할 때 봤는데 그 권능과 영광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이 공중에서 펑펑 터지는데 마치 그 위에서 터진 것들이 제 앞으로 막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권능과 영광이 대단합니다. 파이어워크, 불꽃쇼. 뮤지컬도요. 기가 막힌 뮤지컬 보면 그 권능과 영광이 압도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한번 뉴욕에 갔을 때 브로드웨이 가서 실제 원작 뮤지컬을 거기서 제가 봤습니다. 아, 보는데 그 음향 사운드와 그 조명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과 싱어들이 노래하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천 뮤지컬 가운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뮤지컬을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그 압도당하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압도당하는 힘이 있는 영화가 있고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와, 그 무대가 앞으로 막 전진하면서 그 우퍼라는 이 그 스피커에 벙벙 터지는데 가슴이 움찔움찔하는 그 영광과 권능이 수만 명의 관중들이 환호하는 그것도 대단한 영광입니다. 천체 우주쇼나 에어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비행기가 가면서 그 내뿜는 것을 글씨도 쓰고 라스베가스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태양의 서커스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뭐 이 조명과 이 물에서 튀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압도당할 정도로 굉장한,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에서 우주의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엇이 드러나는가라는 거예요. 그 밝은 빛 아래에서 무엇이 드러날 것인가, 큰 권능의 그 아래에서 무엇이, 어떤 사실이 드러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딱 붙어있는 중요한 선포가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권능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올 때에 그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00%지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반박 불가. 그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볼지어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날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읽은 7절 말씀의 세 번째 구절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은 정확히 번역하면 모든 눈이란 뜻입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전 인류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오실 때는 이스라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한쪽 구석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언어에 상관없이 다 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문화에 관계없이 다 보게 될 것이고, 민족에 관계없이, 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특별히 위치에 관계없이, 북반구에 있는 사람이나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영광 가운데 올려가신 그대로 이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 없다. 모든 눈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는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발을 땅에 디디고 내가 재림일 수도 아니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공중에서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누구든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몇 사람만 알아볼 정도로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온다. 졸고 있던 사람도 잠자고 있던 사람도 다 알아볼 정도로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그처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이 있을까? 세상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는 사건이 있을까?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지식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아는 사건이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다 통틀어 이야기해도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유명한 연예인의 사건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그룹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메인을 장식하는 사건도요, 연일 며칠 동안을 보도해도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또한 형편에 따라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은 모든 사람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그분, 그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보게 될 것인가? 네 번째 구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권능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얼마나 놀랄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아쉬울까? 뭐 비유는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보석이 있는데 보석을 몰라보고 헐값에 갖다 팔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석이었어요. 이렇게 보석을 차고 있다가 보석인지 모르고 갖다 5천 원에 팔아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억이에요. 얼마나 놀랄까? 나는 안 놀랄 거야.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랄까?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몰라보고 헐값에 팔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보급 보물이다. 얼마나 자기 어리석음에 한탄할까. 이 구약성경 사본이 있거든요. 사본. 사본이란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구약성경을 베껴 쓴 사본의 원본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그 염분이 많은 곳에 굴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항아리 같은 거에 넣어 놓은 거죠. 애들이 놀다가 돌 던지고 놀다가 탁 깨졌는데 뭔가 책이 나왔대요. 그거 고물상에 팔아 먹었어요. 나중에 그게 사본으로 얼마나 이게 놀랄까? 여러분, 지금 우리 건물에서 그 오디션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로비에 와 보니까 정말 그 멋있게 생긴 남자아이들, 예쁘게 생긴 여자애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는 기획사에서 이 원석, 정말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진 원석인지도 모르고 그냥 떨어뜨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대단한 재능을 가진, 아주 그 탤런트를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얼마나 이렇게 후회가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찌르고 거부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섯 번째 구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통곡하게 된다. 애곡하게 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을 몰라보고 팔았다면 그런 보석 세상에 많습니다. 없으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고. 보물을 그냥 헐값에 팔았다. 여러분, 그런 보물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못 구하면 그냥 살면 되고. 뭐 돌로 만든 게 보물이언정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유리로 만든 게뭐 도자기가 뭐 그렇게 보물이라도 그게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원석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몰라보고 발로 걷어차듯이 캐스팅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또 있고 또 그를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차고 끝까지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는 기회가 없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헌신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는 그날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을 그래서 미루고 늦추고 연장하고 또 변경하고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조금이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늦추고 변경하고 미루고 연기하고 연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반드시 땅에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오시리라. He is coming. 이게 계시록의 핵심 예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땅 가운데 오신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 완전히 달라요. 처음 오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 다섯 가지 방식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말구유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는 몇 명만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동방박사, 부모 몇 명. 네 번째는 비공개적으로 오셨다. 많은 사람이 모르게 오셨어요. 다섯 번째는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완전히 정반대의 방식으로 오십니다. 첫째는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다. 두 번째는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신다. 다섯 번째는 승리의 메시아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전인류적인 사건이다. 누구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사건이다. 그 이후에 기회는 없어진다. 세 번째는 역사의 완성 사건이다. 이 땅의 역사의
고난과 슬픔과 억압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다. 네 번째는 새로운 시작 사건이다.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명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요한계시록을 다 찾아 읽는데 그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규절이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딱딱 붙어있더라고요. 그 말씀들만 찾아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하신 말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뭐예요? 네가 가진 것은 너의 면류관이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느끼긴 모르겠지만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신 메시지와 그분이 살아간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면류관을 잃어버린다. 주님께 다시 오실 테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의 모델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 금관, 빛나는 면류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메시지. 주신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면류관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지 말라. 그거 빼앗기지 말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 오신다 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다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반드시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옷을 더럽히지 말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어떻게? 옷을 벗어 제끼고 옷에 묻히고 사는 것처럼 죄짓고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살라. 오늘 주님께서 지금 오시더라도 괜찮을 만큼 지금 거룩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 벗어 제끼고 옷에 뭐 묻었는데도 히히거리고 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아서 닦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에 지저분한 것이 묻었다면 다시 엎드려서 그것 좀 이렇게 제거하고 옷을 벗은 것처럼 그냥 히히거리고 사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산다면 다시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옷으로 다시 입고 거룩하게 살라. 왜? 주님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디에 돼 있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 다시 오실 테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겁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상 받을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내가 상을 줄 테니까 상 받을 일을 하라.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살아가는 모습이다. 근데 계시록엔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오실지는 너희 알 바 아니니까 반드시 올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론적 긴박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긴박성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나의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살아서 주의 다시 오심을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가져갔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은 다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다시 오신다는 이 주제는 종말론 이단이 가져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이단이 가져가고 이게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영적 전쟁, 사탄과 귀신에 대한 것들은 이상한 귀신론자들이 가져가 버리고 이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름답게 살아야 된 구원받은 자의 삶,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것은 행위 구원자들이 가져가 버리고 이상하게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상하게 변경시켜요. 진품에만 짝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종말의 핵심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내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삶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오시더라도 칭찬받을 행동을 하며 살아. 그리고 주께서 오늘 오시더라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올 것처럼 오실 것처럼 되는 대로 대충 살지 말고 오늘 주께서 오시더라도 창피하지 않도록 옷 벗고 활개치고 더러운 거 묻히고 활개치는 걸 살지 말고 즉각적으로 내게 깨달음이 오는 것들 결단하고 버리고 정리하고 살아가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낭만과 비판 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헌신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주께 쓰신다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한 복일까요? 기회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드리십시오. 기회 있을 때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관심을 얻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을 희미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천국 가는 길, 구원 얻는 길,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는 길에 대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희미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삶, 그것도 희미하게 만들지 말고 마음을 딱 다잡고 주님대로 사십시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주께서 오셔서 고마워, 잘했어, 칭찬하는 삶, 그리고 부끄러움 가운데 주를 맞이하지 않도록 또한 사람들 무서워서 메시지 포기하고 삶 포기했는데 그 면류관 다 빼앗겼는데 주께서 갑자기 오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회 있는 동안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 많이 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로서 승리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